저는 주택을 왜 갑니까? 돈이 아니라 행복 찾아가는 거죠.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럴 때는 말이죠. 그냥 오지 마세요. 주거독립 만세! 저는 집에서 주거와 수익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 단독주택에서 제대로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전원주택 전세 찾으시나요?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공간에 전 재산을 올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안 맞으면, 진짜 망하면 그때 내 돈, 내 전 재산은 어떡할 건데? 이 두려움, 네, 당연합니다. 아파트는 싫고 그렇다고 막상 바로 오자니 불안하기만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원주택 전세를 찾아 그렇게 헤매고들 계십니다. 하지만요,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전원주택만큼은 절대 전세 살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로는 마음을 돌릴 수 없다. 솔직히요, 가족들 딱 보면 답 바로 나옵니다. 성격, 취향, 라이프스타일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장점, 단점들 서로 깊이 있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바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게 단독주택, 전원주택이죠. 그만큼 호불호가 아주 심플하게 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아,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가족들 찬성 반대, 정확히 반반 갈린다고요? 그럴 때는 말이죠, 그냥 오지 마세요. 전세도 올 필요 없습니다. 전원주택을 왜 갑니까? 돈이 아니라 행복 찾아가는 거죠. 근데 가족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전원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 의미 없어요. 다 소용없는 거죠. 아니, 전세라도 어떻게 한번 살아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아닌 사람은 그냥 끝까지 아닌 겁니다. 괜히 전세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결론 1, 가족들 모두가 완벽하게 동의할 때 그때 움직이세요. 전원주택 전세 경험으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입자는 원래 그런 것. 아침마다 풀 뜯고 나물 캐고 꽃에 물 주고 뭐 이런 거 꿈꾸시죠? 따놓고 전세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살면서 무조건 관리해준다는 특약이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진짜 뻥안 치고 아무도 관리 안 해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라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세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집 봤습니까? 어차피 조금 살다 나갈 집 뭐하러 생고생 생노가다 하냐고요. 이러다 보니 길 가다 보이는 뭔가 꾀죄죄한 집, 아니면 빈집처럼 뭔가 방치된 집, 열의 아홉은 분명 전월세 맞습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관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벌레가 꼬이고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계속 단점들만 보인다, 결국 때 되면 나간다. 자, 이걸 두고 악순환이라고 하는 거겠죠. 결론 2, 세상에 세입자가 직접 관리하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전셋집 로망 따윈 없습니다. 세 번째, 전원마을 전세는 군대 대기병이다. 아파트는요, 현관문 딱 닫으면 저기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또 누가 사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긴 완전히 달라요. 좋던 싫던 무조건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아, 저 집에 오늘 손님 왔네. 아니, 뒷집에 걔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식으로 안 보는 것 같으면서 다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요. 상황이 이런데 가뜩이나 아파트 살다 와서 적응도 잘 안 되는 데다 전세라면 또 어떻겠어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둥둥 떠 있습니다. 아, 군대 얘기 잠깐 할게요. 군대에는 대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잠깐 부대에 머물다가 나가는 병사를 말하죠. 이분들을 부를 때는 그냥 군번이고 계급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저씨예요. 저 밑에 새까만 2등병도 계급장 병장 달고 있는 분한테 그냥 아저씨,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벽을 깔끔하게 쳐놓은 게 바로 대기병이죠. 이 전원마을 전세가 딱 그렇습니다. 함께 어울려야 할 동네에 어차피 금방 나갔다가 떠날 사람이 들어온 셈이죠. 그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도 잘 느끼고 마을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참 거시기 하죠. 바로 그래서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계속 생깁니다. 아까 말한 악순환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마음이 떴다, 동네가 싫다, 단점들만 보인다, 떠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린다. 결론 3, 전원주택 전세요. 전원 생활을 경험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왕 경험만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전세 경험으로 가족 간 합의, 꿈 깨라, 사이만 나빠진다. 전세집을 세입자가 관리하는 집,
이 세상에 없다. 전세 경험, 자칫 외톨이 경험만 하다 갈 수 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 주거독립 만세!